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전에 마니랜드 스퀴시 젤로 말랑이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유의미한 스토어에도 스퀴시 젤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유의미한 스토어의 스퀴시 젤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유의미한 스퀴시 젤은 A타입이랑 B타입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A타입은 탄력 있는 탱탱볼 느낌이라고 하고요. B타입은 말랑말랑한 슬라임 느낌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선 연습용으로 간단하게 색 하나씩만 섞어서 토끼랑 곰돌이 말랑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지금 3분 정도 섞어봤는데요. 일단 냄새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스퀴시 젤 자체가 불투명한 색이네요. 그리고 점도는 조금 뻑뻑한 정도예요. 그럼 여기에 파우더형 조색제를 넣어서 조색을 좀 해볼게요. 비타입의 스퀴시 젤도 3분 정도 섞어봤는데요. A타입은 거의 불투명했는데 B타입은 좀 반투명한 느낌이고요. B타입도 냄새는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점도는 A타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B타입도 조색을 할게요. 스퀴시 젤의 양도 같고 조색도 똑같이 했는데 아직 굳기 전이지만 색 차이가 조금 보이죠? A타입은 색이 뿌옇고 불투명했어가지고 화이트기가 훨씬 더 섞인 느낌이고요. A타입보다는 좀 더 투명했던 B타입은 색이 좀 더 선명하게 발색이 되네요. 그럼 이대로 6시간 정도 둘게요. 이제 타령해 볼게요. 타입으로 만든 토끼는 끈적임이 전혀 없고요. 진짜 딱 탱탱볼 같은 정도의 탄력이 있어요. 얘는 그립톡으로 만들기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B타입에 비해서 색이 좀 더 뿌옇게 나왔죠. B타입으로 만든 곰돌이는 끈적임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만지면 기분 좋을 정도로 말랑거려요. 전에 마니랜드의 블루라벨 스퀴시 젤을 사용해서 만든 말랑이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색은 A타입에 비해 좀 더 진하게 나왔고요. 일단 두 개 다 불량 없이 잘 굳어서 다행이네요. 이제 또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색을 조색하고 색을 좀 섞어서 마블링 기법으로 부어 넣으면 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마블링 색의 말랑이들 만들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토끼는 A타입, 곰돌이는 B타입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굳혀줄게요. 이것들도 타령해 볼게요. 토끼는 흰색을 색마다 다 섞었더니 거의 회색으로 나왔네요. 마블링 무늬는 아주 옅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색이 조금 보이긴 하죠? 곰돌이는 토끼보다는 마블링 무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좀 미묘하죠? 그래도 글리터를 좀 넣었더니 반짝반짝거리는 게 더 귀엽네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점이 보이긴 하는데 스키시젤은 색이 금방 섞여버려서 그런지 마블링 기법이 딱히 맞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말랑이는 색 하나씩만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유의미한 스토어의 스퀴시 젤들을 사용해서 귀여운 토끼랑 곰돌이 말랑이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마니랜드의 블루라베 스퀴시 젤로 만든 말랑이랑 비교해보니까 유의미한 스퀴시 젤의 B타입이 조금 더 말랑거리네요. 마니랜드 핑크라벨 스퀴시 젤이 블루라벨보다 훨씬 더 말랑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니랜드 핑크라벨, 유의미한 스토어의 B타입 스퀴시 젤, 마니랜드 블루라벨 순으로 말랑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 말랑거리는 말랑이들은 비닐봉투에 넣지 않는 이상 가지고 다니기는 힘든데요. 유의미한 스퀴시젤의 A타입은 말랑거리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탱글한 느낌이라서 A타입은 실사용 가능한 그립톡으로 만들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그립톡을 만드실 거라면 말랑이에 그립톡 부자재 붙일 때 이런 실리콘에 사용 가능한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말랑이 그립톡 만들기는 조만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